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형은 아프리카 최초로 방송하다 의자에서 죽어야지 가는 것도 예술로 가자. 뒤질 때까지 방송해? 아 그냥 겜비 스타 피파 스타 피파 스타 피파 롤인데 무슨 학고가 치고 올라와? 겜비 스타 피파 스타 피파 스타 피파 롤. 아, 내 말은 그런 날도 있긴 해야 돼. 지금 이거 이대로 유지하다가 좀 유튜브 영상도 따로 찍을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휴방을 장기 휴방은 아니지만 우리가 취미 생활도 못지기게 방송시키는 것처럼 코스라이팅 하잖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번 달 말쯤에 한 3일 좀 연장 쉬는 걸로. 손도 가슴 까고 스토리 방송하자. 시청자 개떡상이다. 그러니까 그 휴식은 내가 발끝 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럼 오늘 10시까지 방송 부탁드립니다. 들어봐. 그 휴방은 내가 뭐 발끝 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냥 좀 약간 바쁘게 살았으니 스마트폰 직각으로 들었다. 바쁘게 지냈으니 3일 정도는 좀 이렇게 재정비하는 시간. 왜 저털었냐 뒤질래? 재정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 그런 거. 소시오패스야? 그런 거. 병 잡아라. 로이킥 몇 대 처맞을까? 아니 무슨 여자가 생겨 왜 그래? 아유 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랄프야, 예? 그냥 너가 일로 와서 설명을 좀 하이브 해봐. 내가 이런 그 오해를 받는 게 굉장히 나도 억울하거든. 여자가 진짜 있으면 모르겠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 또라이지 진짜와? 네가 생각을 해봐. 태훈아 또 빡돌게 하지 말고 이색이 봐라. 정확하게 주 이틀이나 저 쉬는 돼지렸니? 3일을 휴방 연장한다. 이응 지은 리은 안에 덤가시렴. 야 재정비가 한 달에 3번이다. 우와 질뺀다. 봐봐 형 방종하면 보통 형 방종하면 어때? 잘 일주일을 지킨 적이 없네. 형 방종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 인제 휴방 통지 할 때 눈치 타임라인 순으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 지은 리은 귀엽네. 예전에 일단 일어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자 방송 이 꺼졌어요. 아 씨발 졸라 피곤하다. 방으로 들어가요.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고 이제 뭐 저희 뭐 뒤정리 다 해놓고 보면 이제 약간 자는 것 같은 약간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야. 그리고 저도 이제 자고 일어나잖아요. 전 잠이 좀 많은 편이라서 7-8시간 자는데 개족 같은 소리 하더니 너 진짜 미친 새끼냐? 죽여패버리고 싶네. 자고 일어나면은 그다음에 이게 쓰레기 자켓이 있어요. 뭐가 좀 많이 있어요. 분명 치우고 잤는데 왜 이게 돼 있지? 네. 아 20년이 또 저 시작. 형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작작 좀 해라. 잠이 좀 많이 든 것 같아. 돈까시도 안 해주는 년이. 그리고 딱 뜨니까 편안한 숙면을 못 취하는 것 같아요. 이 새끼 방송 반한단다 애들아. 무슨 일이 일어나긴 집에 먹을 게 거덜나는 일이 일어나겠지. 너 쉬이 볼려나 방송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3연휴방? 3연휴방? 캬 쉬이 볼련 개 쉬이 볼련 랄프한테 왜 쳐 물어보냐? 어차피 방송하기 전에 이야기 다 했을 텐데. 금시초문입니다. 7개월 쳐놀고 와서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벌써 징징이야? 형도라이야? 우리 보기 안 미안해. 약간 리프레시 하고 싶은 거죠. 같이 동거할 때도 몰랐다고 하는 애한테 뭔 설명을 듣고 있냐. 맨날 재정비네. 이 정도면 26년 된 중고차보다 질뺀다. 가성비 질뺀오. 이미 가스라이팅 세뇌 교육 당한 랄프가 말을 믿을 것 같냐. 랄프야 그 상태에서 오른손 올려서 그대로 뺨 좀 후려쳐라. 코트시아 비웃면아 랄프한테 말 걸었으면 전단여 소리라도 좀 줄여.
7개월 동안 날고 안 도망간 거 봐라. 쟤 믿지 마라. 쟤 아무래도 코트한테 최면 걸린 거임. 랄프야, 영빈아, 그냥 태훈이 사대기 한 대만 내려주라. 도라이네 이거 연장을 받아갈라 하네. 진짜 역겹다. 그런 범죄 저지르고 방송으로 감는 척 하더니 이제는 나락전 똥배짱 모드로 가네. 자숙내내 봉사를 했냐 뭘 했냐 니가. 이 새끼 이틀 쉬게 해주면 3일 쉰다고 얘기했었지. 야라이 개십쓰레기 새끼야, 어떻게 예상 그대로냐. 너 또라이야? 돼질래? 여러분들 매일매일 16시간씩 방송하시는데 3일 정도는 휴방할 수 있잖아요. 혐오를 멈춰주세요. 내 말이... 그냥 죽어 제발. 그 와중에 처먹을 건 내려놓질 않네. 본능입니다. 여러분, 이 새끼 리프레쉬 하려고 휴방 이틀로 늘렸습니다. 이 씨걸 내년이 리프레쉬? 똥가시나 해라, 발정난 숙해놈아. 야, 이게 저 돼지식 돼지게 돼지려나. 너 왜 척 쪼개냐? 네가 봐도 죄다 맞는 말이니 할 말이 없어서 웃는 거잖아. 랄프야, 너 이 갑딱귀가 틀려나. 네가 최측근에서 냉정하게 시청자 민심 대변 좀 해라. 그게 너의 임무다. 방송 분위기 좋았는데 또 태훈이가 방송 분위기 시창으로 만들어두네.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하고 벌로 오늘 8시에 방송해라 시팔세기야. 그러니까 형님 말은 이제 시청자 수 늘면 가스라이팅. 이번 달 말에 3일을 쉬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이번 달 맨 마지막 달에. 네. 맨 마지막이래. 자, 그러면 다음 주 월화 그때는 방송도 안 키고 싶고.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 같은 경우에는 휴방을 여행방송으로 대체하는 거죠 또. 그럼 또 그 주는 못 쉬어요 형은? 못 쉬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이틀은 어차피 쉬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쉬고 싶냐면, 예. 형 자숙할 때 있었지. 예. 방에서 그냥 안 나오고 방에서 갇혀서 동굴에 들어간 것 마냥, 네. 넷플릭스 보면서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네. 그렇게 말을 하루 말을 3일 동안 안 하고 좀 동굴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오고 싶어. 난 그걸 원해 솔직히. 이번 달 말에. 이번 달 말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더 쉬고 싶다 이 말 아니에요. 그것도 연장으로. 연장으로 쉬는 건 금기시가 돼 있었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합의점을 찾아봐야죠. 지금 이 성남 민심을 어떻게 잠재우실 겁니까? 군주로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군주. 민심이 천심입니다. 그래 이 새끼 부배터리 타네 진짜로 야라이. 나가 뒤지십쇼 형님. 군주. 100개의 일침 전자녀 중에 한 개지 편들어주는 전자녀에 내 말이 하는 거 봐라. 니들 전자녀는 그냥 텍스트 쪼가리나 다름없다. 바이크가 그렇게 좋으면 방송 접고 딸배나 해라 스탬라이더 새끼야. 그땐 바이크도 안 탈 거야 3일 쉴 때는. 박은 십수태지렸는 또 무슨 쥐약 처먹은 소리를 했길래 분위기가 이 모양이냐? 뒤질래? 연장방송에다 연장휴방에다가 연차라는 게 있는데 쉬는 걸로 왜 뭐라 하냐. 지들이 큰 도움 주는 것도 아니고 쉬게 좀 냅둬라. 돼지 새끼 불쌍하게 생겼는데. 아, 지금 형이 원하는 게 하루 더 쉬고 싶고 연속으로 쉬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합의점을 찾아야죠 시청자분들이랑. 나 이러고 싶다. 15년아 미친 돼지를 처먹고 동굴에 갇혀서 살이나 붙이고 싶단 거잖아 비음질년. 가스라이팅 온. 동굴은 무슨 매운굴이겠지. 그냥 방송을 하지마. 비응실려나 복귀하곤 이처럼 얼마 안 가서 3일 휴방 연장한다는 새기는 처음 본다. 더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별풍선 어느 정도 타. 저건 너무 말도 안 되나. 연장이 아니라 하고 싶으면 나라 한 번 더 가는 거 말곤 방법이 없어. 너 기다려봐. 내가 파일 뒤져볼게. 7개월 콜? 기다려봐. 탑이랑 안 비교하고 싶어도 얘가 뭐 우리를 위해 노방종 한 달을 했냐 일주일을 했냐. 쉬고 싶으면 무면허 했을 때 그대로 들어가 평생 쉬었어야지. 그건 아니지. 에이. 겔주야 스스로 양심 있으면 방제나 바꿔라 시입 걸레녀나. 이거 소고기 양지 방송 아닙니까? 참
우리기만 하고 우리 등 쳐먹으려고 한 거 용서해준 게 좋겠다. 시발. 이 새끼 나중엔 방송하기 작갔습니다. 이번 주십니다. 이지랄 할 새끼임. 내 말이 라고 했냐 시발아? 내 말이? 내 말이? 웃어 진짜 언제 정신 차릴래? 시발 나태 돼지지옥 빠진려나? 코트 시발려나 방송하고 싶어서 미치고 싶었다던 복귀 방송 어디갔냐? 역겨운 새끼. 10개 환불해. 그냥 한 일주일 푹 쉬다 오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개돼지 아니겠습니까? 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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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사 스트레치려나 그렇게 아가리 벌리기 싫으면 혓바닥 잘라서 정육점에 내다 팔아 좆 벌어지려나. 쉬고 싶다 하면 되지. 뭘 재정비라는 수식어를 쳐붙이냐. 키우. 어차피 같은 컨텐츠로 오면서 쉬고 싶. 그리고 휴방으로 이럴 건 항상 예상하고 있었어. 뭘 고민을 해? 그냥 연속 3일 쉬는 날에도 24시간 방송 켜놓으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종합해서 얘기를 해줄게. 때문에 모든 돼지가 혐오스럽다. 전 돼지 세기를 혐오합니다. 쉬게 냅둘 순 있지. 근데 7개월 동안 그지은 리을하면서 쉬고 왔으면서 왜 또 기어들어가려 하냐. 사람 근데 쉬긴 쉬어야 돼. 그건 맞잖아. 아 알겠다. 이색이 왜 이러는지. 키우. 너 여자 생겼지? 나 여자 생겼냐? 없습니다. 정군에 있으면서 맛있는 건 또 처먹었네. 그냥 오늘 10시까지만 방송하자. 지금 민심 잠재우려면 3일 연장 쉬고 최소 48시간 은해야 극락 갈 것 같은데. 물타기 하지 말고 들어봐. 그러니까 내가 뭔 말하고 싶냐면, 내가 이번 달 말, 그러니까 29, 30, 31일 원래 쉬는 날 라인 겹쳐있네요. 그니까 네. 거기서 하루만 더 달라는 거야. 근데 연속으로. 근데 나 솔직히 그때 바이크도 안 탈 거라서 집에 있을 거라서 그냥 좀 푹 좀 자고 푹 그냥 진짜 그렇게 좀 히키코모리 생활 좀 하고 싶어. 3일만 3일 연장 휴방을 허락을 구하는 거지. 안 된다 태훈아. 안 돼. 적당히 해라. 일단 안 되고 넌 그런 생각한 괘씸죄는 오늘 우리 속이고 등쳐먹으려고 한 거 결국 말로만 미안한 거네. 코트 형 오늘 학교에서 형 유튜브 보다가 반에서 투명 인간 됐어. 진짜 이런 말 들어도 미안해. 신념 안 굽히는 거 너무 역겹다. 난 7개월 자숙하고 어느 정도 방송에 진심인 줄 알았다. 블랙헤라 시발 쓰레기 같은 시청자 생각 안 하는 BJ려나. 아니 시간을 좀 늘리고 쉬는 날 3일로 잡아. 이게 베스트잖아. 코트야 왜 민심을 못 잡냐. 그놈의 과자 손에서 좀 놔. 코트야 그럼 합의점 이거밖에 없다. 너 3일 연속 쉬기 전에 방송하는 족족 내내 1시간 추가해서 7시 방종해라. 쉬는 텀 오는 2주일 동안 아니면 나똥 해주던가 좀. 제일 마지막 항목이 가장 형 기분 안 좋아진다. 내가 뭐래서 오늘 느낌 안 좋다 했지. 휴방금지어 해시오뻘알. 쉬고 싶으면 쉬고 방송 더 재밌게 해줘. 쉬는 대신에 나중에 한번 휴방 2일 말고 하루로 줄이는 정도가 수지타산 맞는 듯. 힐링 좀 하고 와라. 아니 힐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집에 있을 거라니까. 돈도 남이 해줘. 음식도 남이 사와. 도대체 넌 하는 게 뭐야. 이시봉방고 졸방대마방년아. 코로나 양성 주작 방송 그가자 저거 얼래야. 그러면 민심 후려잡을 수 있다. 크크크크크. 형들 정신 차리세요. 지금이 돼지 버르장머리 똑바로 안 잡아놓으면 점점 갈수록 하나씩 더 바라게 될 거고 호의가 권리가 될 겁니다. 지금 이건 그걸 위한 대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3일 휴방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니까. 아니 세 번째 말하는데 뭔가 좀 내주고 없으면 좀 뭔가 내줘야 될 것 같아. 당하기 싫으면은 내가 이 새끼를 왜 좋아하게 됐을까?
알았어, 안 쉴게. 바이크 안타 방송 안에 끝. 이틀이면 충분하지. 안 쉴게. 대신 없네. 우리 내일 아침에 수면제 좀 수면제를 한 6개월 아치 수면제 좀 많이 사. 아니 사원 같이 가야 돼요. 의사 처방 있어야 돼요. 너 10월 쉬는 날 바이크 타기만 해봐. 내가 수면제. 힐링 매트로 처방이야. 아니면 여기 수면제가 여기 있는데 시간은 안 될까요? 이거? 아 이거는 얼마 못 자. 주방을 하루 더 간다는 거 아니야. 한 방이면 그냥 나머지 다 할까? 미친 대생년아. 자 그만 얘기할게요. 안 쉴게요. 그러니까 대문안이가 무슨 말을 하든 안 된다고 적당히 하라고 안 된다고 시팔 새기야 안 돼? 안 된다고 또 시팔 철판 깔고. 아니 뭘 삐져? 안 삐졌어. 안 삐졌어. 안 삐졌어. 안 삐졌어. 이 새끼가 복귀하고. 2000달이 이상 항상 찍으니까 월클처럼 느껴지나. 대학 CK 끝나면 바로 1000달이다. 지금이라도 민심 제대로 너 것으로 잡아라 빕. 자 나는 니가 지금까지 휴방 동안 바이크만 탔었는데 갑자기 바이크도 안 타고 이러는 이유가 여자 말고 더 있냐? 하루 쉬는 만큼의 시간을 나머지 4일 동안 나눠서 더 나 많이 억울한데 그냥 넘어갈게. 징징거리는 거 싫고.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왜 그러냐면 나 왜 이러지? 아 내가 왜 그러냐면 얘들아 그만 좀 해라. 자자자자 내가 왜 그러냐면 하지마 나 자극시키지 마. 왜 하지 마요. 예. 자 내가 왜 그러냐면 구라가 아니고 진짜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틀 전부터 여기를 누르면 여기 관자놀이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 말랑말랑한 데 있잖아. 여기 누르면 머리통이 빠개질 것 같아. 이 조금만 누르면 머리통이 빠개질 것 같아. 그리고 어제 방종하고 나 계속 잤거든. 그래서 9시에 일어났어. 저녁 9시에. 그래도 이게 뭔가 자도 피곤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 여기가 아파. 여기 누르면은 막 머리 빠개질 것 같이 너무 아파. 그리고 혓바늘도 나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냥 내가 병원에 진단서를 떼올게.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새끼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병 그 진단서에 그런 의사 선생님의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거 보여줄게요. 알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태로 쭉 갈게요. 알겠죠? 먹으면 3일 쉬게 해준다. 수면제 드립치는 거 진짜 역겹네. 우리가 무슨 널 안 재웠냐? 직장 다니. 아니 잠을 많이 못. 내가 좀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내가 여러분들이 박정무 실장 왜 그래? 왜 그렇게 말 밉게 해? 박정무 실장. 그냥 좀 돌아 어휴 하루라도 안 보면 대진이야 정신병 걸리겠다. 보철이랑 전화 데이트 해라. 그럼 바로 오케이 된다. 이 색이 진짜 좋은 나쁜데 기웃기웃 유방통 빚고 와서 젖잡을라 기웃기웃. 태훈아 너 진짜 피곤하나 보다. 우충근 다래끼 조짐이 좀 보인다. 아니야 알겠어? 장문은 좀 나뒤해라. 우리가 이러는 걸 상식적으로 계산 때려봐라. 4,000명 가까이가 전부 다 안 된다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다. 알았어 안 할게. 화 좀 풀어. 내가 딜링 마사지 편지 갈겨줄게. 화 풀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 시발 영악한 새끼 과자 먹으면서 유풍으로 6만 원 땡겼다. 10천만. 축하세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연아 관자놀이 가져와. 마방 펀치로 치료해줄게.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나도 그런데. 우와 나도 회사 쉬어야 되는 거.
마이크 반만 시청자를 우리를 방송을 생각해줬다면 이런 다툼 따위 없었을 텐데. 바이크 탈 때만큼만 방송에서 웃고 즐겨줘라. 그 정도도 못 바래냐? 알았어 그만해.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나 안 쉰다 했잖아. 병원을 쳐가 코박이들 대동해서 넝카시 해주는 간신 새끼들 쳐내고 혐오스러운 돼지 새끼. 그만해. 알았어 안 쉰다고 했잖아. 거기를 눌러서 아픈 거면 거기를 누르지 마. 태훈아 고민 해결 인정. 일단은 괘씸죄로 오늘은 8시까지다 이건 인정하냐 너도? 방송시간 어떻게 늘려버려. 현재 검사는 병원마다 실력이 전부 다 달라 잘 알아보고 제일 잘하는 데 가서 검사 받고 와. 고혈압 돼지려나 그럼 살을 쳐 빼거나 운동을 쳐 해 아프다고. 코트야 네 번째 말하지만 방제부터 바꿔라. 진짜 열받는다. 랄프시게 잘 먹었어요. 키우 그래서 이 씨발 새끼야 2박 3일 안 먹을래. 전대한 너의 군 고순이랑 놀러. 아이고 왜 그러냐. 나 진짜 대가리 새끼야. 내가 누구랑 사귀냐 지금. 지금 누구랑 사겨. 진짜 너무 사랑한 우리가 죄인인 거지? 걔 열병승이라 미안하다 경비질게. 걸레훈 씨발놈아. 거기 누르면 타이슨도 아프다. 잠을 못 자는 게 우리 알바냐. 네가 조절 못하고 바이크 타고 여기저기 쳐돌아다니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지가 조절 못하고 질라고 하는 거 참 역겹다. 스타 끝남이 그만들 좀 해. 너들은 살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없어? 왜들 그리야. 그래 그만해요. 근데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데 동굴에서 겨털 마라탕 처먹으면서 하루 더 쉬면 관자놀이가 안 아프대? 미친 개충년아. 그냥 저 히키코모리 생활이 살짝 그리워지더라. 시발 건강에 이상 없는 게 기적이다. 아무리 BJ라지만 시발 애새기도 아니고 건강관리를 그딴 식으로 하냐? 내일 당장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오고 아픈 티 내지 마라. 내 방댕짝 만져줘. 왜 항상 방송 초반에 분위기 잡치고 가냐? 태훈아 방송 진짜 재밌게 해주고 방송 30분 전에 대화하면 안 되냐? 그때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게 다음 날은 아무도 모르거든. 뭔 일이 생긴다고 키우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것이지 하루 못 쉬게 해주냐? 아는 세상은 모니터밖에 없는 돼지들 수준. 아이 왜 그렇게 얘기해 헬창아. 코형 진짜 당뇨 전조 증상인데? 진짜 검사 받아봐. 막무스려나. 진짜 양지응지 통 들어서 너가 제일 재밌는데 너가 방송 안 한다고 하니까 개밥 쳤었어. 화해하자 이제. 야 어떻게든 늘리려는 게 아니라 네가 돼지 소리해서 시간 좋으나 끌어놓고 8시까지 안 한다고? 이거 완전 너 또라이야? 안 쉰다고 했으니 이제 넘어가 줄게. 태훈아 화를 부르지 마라. 태훈아 선 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진짜 몸이 정말 안 좋은 거야. 36살 처먹고 그걸 변명이라고 말하냐? 하루 17시간을 쳐주는데 네 건강 생각해서 운동을 하던가? 생각 좀 하고 철 좀 들어라. 만약에 돼지 새끼 마냥 먹으니까 턱관절이랑 관자놀이 근육 뽑은 거다. 뭔 병원이야 키우키우. 얘가 요즘 핫한 럭키브데인가 뭔가냐? 음지방 어떻게든 잘 이끌어가는 거 보기 좋다. 살 다 터진 저 돼지 걸레. 잠깐만. 얘들아 그만해. 잠깐만. 컨텐츠 아 형 이거 드신다고요? 이게 뭐야? 그 랄프 스무디 먹는다고. 누가 딸기 스무디 시켰어? 너의 일이야 지금. 랄프. 아마추어처럼 아프다고 방송 쉰다 안에 키우 키우. 솔직히 말해서 체력 부족이다. 주 1회 등산 방송하도록. 아니야. 아 장난이야. 아메리카노 먹어야 돼. 너 꿀 아메리카노 샀어요. 왜? 형 쓴 거 싫어해서 바꿔드릴까요? 아니야. 제 건 쓴 거예요. 아니 난 아메리카노 줘.
만큼 늦으려고 불안한다고 억으로 끄는 거 LA 집안아. 좋을 대로 생각해. 히키코모리 생활이 그립다? 방송하기 전이 그립다는 거지? 그럼 저거 야라이 집어려나. 흠아. 왜 설탕 넣었어? 네? 왜 설탕 넣었어? 그러니까 일반이에요, 제 거.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 나는 연한 아메리카노 좋아하는데 왜 그랬어? 그거 연한. 여기다 꿀을 왜 넣었어? 실험 조금 넣은 거예요. 그거 원래 제가 먹으려고 한 건데 기본 연한 게 없다고 해서 혹시나 싶어서 형 드린 거예요. 바꿔드릴까요? 스무디 드릴까요, 형님? 아니. 혀관들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이유로 친분비가 줄면서다. 과로 스트레스가 혓바늘의 원인이야? 거 아니지. 그랬어? 알겠어. 야들 난리 날 거 알면서 자꾸 휴방거리는 거야. 답답하게 지금 30분째 이 얘기하잖아. 알겠어요. 그만해요. 이제 저 내가 안 준다고 했잖아. 왜 계속 얘기해. 하루 방송 못 보는 게 싫은 게 아니라 7개월 전 나락가 기던 그 모습 복귀하고 보여줬던 진심이 썩 장난이니까 그런 거지. 근데 박종무 실장아, 왜 시청자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 거냐? 박종무 실장아, 왜 말을 그렇게 해? 근데 너 애들한테 화풀이하네. 역겨운 집쓰레기 배지새기. 너 왜 말 그렇게 하니? 이럴 거면 우리 다 데리고 동거하든가. 시이빨 존나 24시간 돈캐쉬 마렵네. 아까까지 지한테 왜 자꾸 IF 가정법 하려고 지랄해놓고 지 유리할 때는 그럼 만약에 얘들아 하는 거 봐라. 알았어. 하지마. 알았다니까 안 쉰다고 했잖아. 오품 7만원이야. 3만원 남았어. 8시에 기다려. 아니 안 쉰다고 했잖아. 안 쉰다고 했잖아. 그만해 이제. 맛있었냐? 어? 안 쉰다고 했잖아. 그만해 이제. 누구나 방송 키고 1시간 반 만에 100만원 벌었네. 뭔 개소리야. 나 벌써 보지도 않아. 지던 말던 개걸레 년아 강제 디백 스노프 필름 전문 방송으로 바꾸라고. 뼈 때리지마 시골새끼들아. 아 식발 형들 저 이제 알았어요. 오늘 WB 형님 안 계시니까 어떻게든 품발려고 들려보시겠잖네요. 이 야가까지 홍콩 돼지려. 아이고 진짜 억지도 저런 억지도가 없네 진짜. 바이크 탈 거면 방송 켜줘. 진짜 바이크 방송 난 좋던데. 아, 저 그만 얘기해 이제. 박정우 실장 말을 너무 심하게 하네. 너무하다. 친구야 전에 전에 나만 아니면 돼. 그래. 몸이 안 좋은 건 암 아니고는 우린 핑계로 들린다. 평소에 네가 네 몸 고문하는 거. 아 그럼 난 나 야 그러면은 야 야 그럼 나 목 부러져도 방송이 아니야? 나 목 부러져도 방송해? 나 그러면은 뭐 몸뚱이만 아니고 뭐 이 정도로 과로 스트레스가 생기진 않겠지? 나 그럼 코로나 걸리도 방송해? 지발 로마 좀 빼라고 빼. 영한 거 드릴게요. 영한 거 주세요. 예. 코트님 어차피 이미 이양 불고 만나시려는 코트님은 그냥 왜 평평된 유명인만 보면 아무도 안 만나요. 아무도 안 만나요. 아무도 안 만나요. 내가 여자를 어디 만나요? 아 저기 만약에 내가 지금 연락하는 여자 있으면 폭로하세요. 이제 방송 복귀한지 말단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무랑도 연락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연락하는데 내가 참았는데 억울하게 왜 그래? 이 쓰레기 같이 팬 관리하는 BJ한테도 매일 양질의 카페 글 써주고 성지협 창단처럼 안 되겠다. 박정무 실장 얘는 뭔가 너 야 박 야 실장아 너 일로 와봐. 너 가만 있어봐. 나 다 끄고 잠깐만. 야 이렇게 만든 박정무 실장 너 너는 아니다. 너 그냥 그만 봐라 방송. 아니 실장아 너 말해봐봐. 너 아니 나 진짜 저 새끼 존나 기분 나쁘네. 야 씨발로마. 야 씹새끼야. 말 왜 그렇게 족같이 하냐? 어? 박정무 씨가 놀러 와봐. 아니 말을 그렇게 족같이 하는 게 말이 맞아? 너는 보니까 존나 찐텐으로한테 이지랄하네 볼 때마다. 너 왜 나한테 그러는데? 박정무 졸업이야? 나도 졸업시켜. 씨발려나 블랙. 알았어 너도 할게. 99개 쏘자. 아 저 새끼 왜 저래 진짜. 블랙해도 되니까 오늘을 기억해라. 어 알았어 오늘 기억할게. 기억하고 그만 보자. 아 진짜 말 족같이 하네 저 새끼. 졸업시켜버려. 우리 불편하다. 아니 저 새끼 말을 너무 족같이 해. 와 방송 왜 봐 그러면. 너 방송 왜 보니?
아니 쟤는 뭐 완전 그냥 휩싸였네 그냥 아예. 아 나 저 새끼한 저런 말들을 듣고는 나 도저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말을 왜 저렇게 해? 씨발놈이 존나 기분 나쁘네. 아 적당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야 너 말해봐. 나 처음이야 지금 한 달 동안. 아, 쟤 때문에 기분이 더 나쁘네. 아이고 뭐 말해봐봐. 뭐. 간만에 화내노. 아니 나 너무 열받네. 쟤 말하는 게. 전화로 해라. 저는 왕잼쥐예요. 적당히. 그래요. 히읗히읗. 적당히 키읗키읗키읗. 알았습니다. 졸업 시켜주세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바이트 반만. 쟤 뭐라고 했는데. 윽발기하였습니다. 키우. 야이 G28네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왕젠주의 초진해. 와 진짜 개또라이다. 가오 잡는 거였네. 결국 미치 인색이. 너는 배신대로 9시까지다 시팔려나. 괜히 전자녀 쌓인 거 없애려고 지론하네. 비응신 진짜 역겹고 추잡하네. 방송 별명 잠깐만 먹네. 잠깐만 그게 아니고 시골로가 부릅니다. 지펴놓고 이제 와서 오죽으로 불 끄려 하는데 누가 좋게 보겠냐. 난 모르겠습니다. 코드의 웃음 코드를. 이게 시입쟁주렴. 기웃기웃기웃. 분위기 잡지 마. 형의 항문에 꽂혀 있는 애고박이 되고 싶어. 이 새끼 처먹고 싶은데 화는 냈고 다이닝 못 냈지. 형 곧 끝나지? 나 제브랭크 갔다 올게. 욕풍 땡기고 있다가 왕백잼 쥐고 올게. 아. 침팬 화냈으면서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척 역겹네. 키읔키읔키읔키읔. 아. 너 일부러 정무 고기 방패 세워놓고 연기 한 거지? 이거 완전 미친 색이네. 너 후라이네. 아 그게 아니라. 빡친 척 한 시간 더 빌드업 하려고 했는데 잼쥐 때문에 실패. 아 나 웃음 코드 족같네 진짜. 미야? 응. 서일부 존나 쳐맞고 싶어. 아니 잼지만요. 분위기 잡고 다시 갈게요. 코트야 니 휴방 공지는 부고 공지만 띄워라 시골자스가. 근데 진짜 얘 아픈 거 맞는 거 같아? 조현병 심해진 거 같은데? 아니 호아킨 피닉스 비무했네. 아니 생각을 내가 이제 정리해서 얘기해서 그리나 아가리 내가 정리해서 얘기해줄게. 봐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진짜 기분 존나 아파서 이게 팩트야. 내가 지금 잠깐 전자 소리 끌게. 내 기분 존나 아팠어. 그리고 진짜 존나 성 나가갖고 이거 방송이고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나 그러니까 나도 나 나름대로 방송을 하면서 그동안 나도 쌓아올렸던 게 있다고 생각을 해. 그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낮건 높건 내 나름대로 그래도 내 성격 죽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거를 좀 그래도 어떻게든지 숨기면서 해보려고 나도 그동안 그랬던 게 있었는데 박정무 실장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거기서. 너무 열받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한테 그랬었는데 그냥 그때는 장난스럽게 넘어갔었단 말고 진짜 기분 나빴었는데 갑자기 어떤 새끼가 저는 왕잼쥐예요 이 말 한 걸 딱 보니까 거기서 갑자기 너무 나 좀 약간 웃음 코드가 좀 이상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좀 여기 했는데 있네. 나이 동꼬로 처먹은 새끼 기웃기웃. 죄송합니다. 예. 너도라이 정신구야. 우리 영철게이랑 정무게이 분위기 좋게 우리 서로의 잼지 잡고 화해하자. 아프
앞으로 연기할 거면 도전 외치고 해라 비응신아. 형네 배꼽 구겨줘. 이 새끼는 돼지. 아 몰라 박정무는 난 정신 잘 말 너무 심하게 이런 분위기 될 때 말할 때도 적당한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걸 저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현직 의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 자제하시고 관자놀이에 파스 바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너 사이코 패스인 거 인정해라. 아 쟤는 진짜 싫어졌어. 아무튼 자 그만해. 내가 네 웃음 코드는 잘 알지. 평생 지켜줄게 10년아. 그냥 블랙해주세요. 여기 있는 몇 년 넘게 보신 팬분들은 며칠 몇 주 만난 바이크 발이 멤버들보다 못한 대적 발음이 탈코하십시오. 이거 봐. 뭐또 해줘. 쟤 왜 저렇게 말을 해? 도대체 왕잼쥐가 뭐라고 그 찐텐을. 야 너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돼. 근데 블랙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관심 좀 저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같다고 봐. 나는 너가 그냥 안 보면 돼. 왜 굳이 뭐 저 블랙 해주세요 하면서. 선동을 미친 듯이 하잖아 제가. 정무가 너 바이크 타는 거 싫대. 그래서 오늘은 왕쟁쥐가 포인트야. 정무 저 새끼는 찐이다. 그냥 졸업시켜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어떻게 팩트야. 정무야 채팅에서 빨아주니까 왕된 거 같냐 그지라. 박종덕 골라 펀치 맞기 싫으면. 아 이제 적당이라는 게 있는데 저번에도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하니까. 시부 올려온 한 거 봐. 미친 개시부 올려온. 정무 씨 이제 들어가십시오. 분위기가 소금입니다. 오늘 네가 옳았다면 블랙하라니까. 오늘 늦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정무야 내가 나 그냥 딱 그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할게. 너랑 나랑 얼굴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너도 내 방송 맨날 오니까. 근데 좀 약간 엄격한 팬이구나. 솔직히 내가 너가 한 말을 많이 곱씹어 봤어. 저번에 그 일 있었을 때도. 근데 너는 방식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나는 열심히 해야 될 그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너 말을 듣고 있으면 그냥 아예 그냥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건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그리고 내가 여러분도 알겠지만 내가 굉장히 게으르고 그런 인간이야. 근데 어떻게든지 나아지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아. 솔직히 그 말이 맞아. 절대 안 바뀔 거야 나는. 근데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면은 좋은 거고 나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 내가 내 스스로를 봤을 때도. 근데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너무 그냥 극과 극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아? 그럼 넌 너한테 맞는 방송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아? 아니냐는 거지. 어? 정무야 블랙 당할 거면 만 원 더 주고 블랙 당해라. 돈 더 주고 가. 야 더 주고 가. 코트야 이제 좀 컨셉 좀 바꿔라. 부배 컨셉 작으니까 한도 끝도 없다. 너가 부배냐? 형님 방송 시작 약 2시간 지났습니다. 정무 맞는 말 아니냐? 뭐 팬대접이라도 해줬냐? 상노무 새기야. 현피 까주는 애들만 친한 척 해주잖아. 인사 한번 상냥하게 해줬냐? 주저리 새기야. 야 이 씨발 새끼야. 밖에서 나 마주쳤던 팬들한테 항상 웃으면서 대했어. 항상 사진 찍어줬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다 했어. 너네도 오든가.
뇌절 지은 미은 한혜정연 시이 이발 저 새끼한텐 이 방송은 그냥 감정 쓰레기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경업으로 척 끌지 말고 척 꺼져라 역겨우니까 가기 전에 만원 더 쏘고 아 저 그만합시다 아 진짜 저 사람 거의 포트 시청자 버전 아님 아 자자 그만하고 여러분들 예 앞으로 내가 형아기 두더지 야무지게 빨아줄게 하지마 하지말고 자 그만합시다 정무실장 저분은 맨날 보는 거 같은데 많이 서운했나 보네 그래 그럴 수 있어서 나도 그냥 놔둔 건데 정무야 너 포트랑 콩 듣잖냐? 벌써 몇 시간째 컨텐츠 진행이 안 되네 리을 이응 풍 뜯으려고 Far away I wanna 프로플이나 처먹어라 소잼 주려나 이닝 배달시켜줘 이닝 밥 곱박이들이 사줬잖아 저번에 커피도 곱박이들이 사줬잖아 곰틈 보라까노 아니 내가 돈 준다 그러는데 애들 안 받는 걸 어떻게 해 그거는 계좌번호 보내달라 그랬는데 안 자기네들이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나도 한번 사고 싶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아니 자기들이 돈을 안 받았어 아니 뭐 와야 뭘 받아 난 뭔 인사를 상냥하게 해줘 친한 척 해줘 이응 지은 리을 하고 있냐 기집애 새끼들도 아니고 아 이 돼지 새끼 시간 끄는 거 보니까 그저께 간 기스방 생각나네 한 시간 동안 뽀뽀 두 번 해주던데 내 8만원 시벨로마 악담만 골라 한다고 진팬이 아닌데 시팔 그걸 왜 모르고 자꾸 선동질하고 지랄들이냐 이악물고 을 하네 정문은 꺼? 줘 진짜 코트말 맞음 내가 저번에 코트 봤는데 카페 가서 커피 사줬다 물론 내가 계산했고 기읍기읍 싸우지 말자 와랄랄랄랄랄 해줄게 그래 싸우지 말자 눈 모으기 싫으면 유방통이라도 모아주라 형 이게 저항보다 형 발언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책임감을 갖고 9시까지 하는 거다 오늘의 포인트는 왕쟁쥐다 시골의 키우 왜 내 보또는 두 번이나 쉬냐고 아라라라라랄 보또 너 쉬벨려나 부르는 거 얻어먹으려고 부르는 거지? 보또 개들 돈 아끼려고 팬까지 등쳐먹냐? 냐? 갤주님 다 상관없는데 제발 양심이 있으면 방제만 바꿔주세요. 이래놓고 오늘 6시 칼방종하면 뽀삐 뒷바퀴 빼간다 10세기야. 정무 웬? 잼? 쥐? 코트형 아니세요? 하니까 아는 척하지 말라고 뒷방망이 때렸잖아 형 그날 엄청 울었는데 뭔 개소리야 말 깜짝 내가 팬을 어떻게 때려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억울하다 진짜 나 실제로 봤던 사람들 진짜 인터넷에 글 좀 올려줘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콘텐츠들 하자 대신 9시까지다 인정? 정우야 팩트가 뭔지 아냐? 네가 불타든 열받든 실망하든 코트한테는 와플이 더 중요하다 형님 어차피 진단서 어떻게든 떼와서 분위기 잡고 글싸지른 다음 덴마크하고 아몰랑 유방할 거 아니까 유방하고 싶으면 솔직히 말하고 하십시오 와 뽀뽀 잘빤 후 뽀뽀 오늘 야식 방송 과자 와플 커피로 마무리 하시는 건가요? 먹방 안 할 거예요 이거 먹고 안 먹을 거예요 태훈아 입 옆에 액정 묻었다 왕쟁쥐 형 얼마 전 전대할 때 카톡 주고 갔던 코순이라는 어디까지 됐어? 단 한 명도 방송 외적으로 사적으로 연락한 적 한 명도 없어요. 신께 맹세코. 신께 맹세코. 진짜. 이걸 뒤집네. 없어. 이색이 방금 욕하면서 그때노 해놓고 와플 주둥바리에 처집어놓고 바로 저온의 개더러운 색이야. 코트 지금 전자녀 끄고 컨텐츠 진행하면 자연스레 민심 진압되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잖아 와플 먹으려고
오피스텔 안마방 마스터로서 총 알려줄 수 있냐? 키스방 안마방 휴게텔 오피스텔 남이 까가주는 머리에 남이 사주는 커피에 남이 만들어주는 크로플 처먹었으면 이제 남이 승글이라도 읽어라 태훈이 왕잼지려나 야이 시발려나 오쇼하네 빨리 시작해 뒤지기 싫으면 이 똥땡보는 잠깐 나갔다 왔더니 또 처먹고 있네 코트 형 실제로 본 사람으로서 마방비 내려서 그날부터 입에 붙은 허연액들이 굉장히 더티하군요 아이 좋아 솔직히 정모가 찐득이니까 저 반응이 나오는 거다 비응신 반신들은 흑화도 안 해 걔 잡소리 하지 마 너도 직장인처럼 연차내라 와 입술에 크림과 진짜 좋으나 핥아먹고 싶다 웬만한 야화동보다 죽여주네 인형 와 시벨럼 그 와중에 솔방 일이 실화냐 먹방할 때마다 하던 좌같은 표정 해줘 형 갤주민 지금 약 2만원째 보내는데 방제 바꿔달라고 좋게 아니 방제가 뭐 어쨌다고 크림 빨아줘버리고 싶다 말 묻게 했냐 우이와 우이와 와. 이 새끼는 신이 아니라 외계인한테 맹세해야지 알라후 아크바르 식비르 와플 바삭한 거 봐 개미 이치인 시부령 신께 맹세코? 신도 형은 감당 안 된다고 내다버린 거 아니었음? 신한테 맹세가 가능해? 내가 내 입에서 신께 맹세코란 얘기를 하면은 진짜 진실이야 매너 진짜 좋고 사진도 잘 찍어주고 잘 빨아줘요 아니 저 새끼 와플에도 육사시비 넣어서 처먹음? 기괴한 새끼다 진짜 저렇게 처먹으니까 편두통이 오지 형님 그날 좋았습니다 예? 계좌로 돈 보내라고요? 강호동처럼 먹어주세요 태훈이 형 삭발했을 때 보고 놀라서 머리에 커피 쏟았거든 얘들아 근데 태훈 형이 이거 제가 살게요 하면서 가져가더라 개척해 너네가 몰라서 그래 근데 돈 언제 줄 건데? 태훈아 그림이 모자르노 아 해봐 지익지익 뭐? 이 새끼는 들어오늘 기한해주면 잡소리래 독특하시 정은이도 이렇게 먹겠지? 크로플 아니고 와플인데 자꾸 비응신들이 크로플이라고 하네 아우 하나 와플이야 원래 태훈이 방송은 반전이 처먹는 방송입니다 코트야 누가 너한테 1억 준다고 하면 부배처럼 떡방송 할 수 있겠냐? 뭐? 오토콜이라고? 너나랑 일하나 같이 하자 진께 맹세코 말한다 청나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에 돌아다니지 마라 무슨 새끼인가 깸방할 버처리 이제 욕하는 것도 지친다 그만할래 그래 그만해 신께 맹세코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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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숙하기 전에 코트 카페에서 만났는데 사진 찍어주더라 바로 지웠다 먹을 때는 저렇게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 휴방 말만 나오면 다 죽어가는 소리 내는 게 위를 이용 방송 2시간 지났다 지금까지 힘들었어 예김이 무자비하게 음식을 섭취하니까 편두통이 오는 거다 식욕 좀 줄이고 햇빛을 보고 살아라 코트야 확실히 청나가 좋긴 하더라 원정 갔는데 마방 천국이 귀엽다 키우 형님 저번에 이샵 야무지게 싸고 힐링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다들 내 와플 먹는 영상 보자마자 자위하는 거야 코박이 기준이 뭐냐? 지골 새끼 아무리 풍선 쏴봐야 이 새끼 현실로 만나서 기쁘게 해줘야 코박이다 전피도 재능 없으면 기억 못해준다 코트님 누나 결혼식인데 페이 축가 안 뛰시나요? 돈 주세요 저번에 롯데캐슬 놀이터에서 봤는데 사진 찍어달라고 하니까 어망구 회전하면서 아바의 곁으로 꺼지라더라고 지금 먹는 게 수명 깎는 거다 아니
디베포너브 전문 방송 개준인 방제 좀 바꾸시라고요. 어망. 2시간 동안 시청자 전자녀로만 방송 진행 실화냐? 이건 신기입니다. 와 아가리 똥구렁 냄새 나는 돼지련 입에 묻은 크림색이랑 혀랑 똑같네 개역겹다. 비음 신년 비음. 아 이거 주팽이 존나 세게 딱 상대만 좁혀 죽이고 싶다. 감사합니다. 코트 형님, 형님은 아메리카노도 원샷으로 안 따시죠? 아니 안 먹으시죠? 투샷, 쓰리샷, 포샷까지 넣어서 드시죠? 그쵸? 질량상만한 와플을 기어코 꾸역꾸역 다쳐 먹네. 시골에서 더 소름인 건 아직 식사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어느 밤 안 먹을 거예요? 코스에서 방송할 때 우유통 빨아주라 할 때 빨아줄 걸 기회 놓친 거 인생 실수다. 뭔 소리야 쟤는? 해리포터 마냥 자꾸 큰 두통 만지는 거 역겹네. 빨라면 자 그만해 이제. 저번에 청라 이마트에서 만나서 사진 찍어달라니까 싫은데. 그만해. 7시 뒤에 합성이야 진짜 집이야? 전자녀로 돈 벌면서 와플 먹으며 7시간 중 2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휴방의 이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 새끼는 진짜 선동가네. 씨발 새끼 이거 개새끼가. 야야야야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중력 테스트 봤냐? 골로 가겠는데. 저 새끼 블랙하네. 야 블랙해 그냥 랄프야. 내 방송에서 처음으로 블랙하는 게 너다 박정무 실장. 형님 생술이 뭐예요? 어 쟤 블랙해. 형님 저번에 청라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에서 인사드렸더니 어 그래 어망상 잘 지내시지? 어망상 라고 했단 거 기억나시지? 유품 그만 빨고 컨텐츠 내가 왕좀 지려봐. 뭘 그만해? 비음 실련 틀린 거 아닙니까? 그만하시죠. 아니 방송하다 보면은 오프닝이 좀 시작하자. 오프닝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어? 이게 맞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할 거면은 방송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가. 이 그림도 태우이 형이니까 순수한 거다. 아니야 나 정모는 정모는 일찌감치 난 싹을 잘라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박정모는 이 안 왔으면 좋겠어. 난 이제 개인적으로 너한테 많이 모멸감을 느꼈고 너한테 진짜 나는 너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너는 오지 마. 박정무 실장아, 너는 오지 말고 너는 내가 너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야. 너랑 나랑 안 맞아. 너랑 나는 상극이고. 오지 마, 오지 말고 너는 다른 방송 너한테 맞는 맞춰주는 방송 찾아서 가. 가, 너는 가. 넌 내 블랙했어, 잘했어. 나 저 새끼 나 다시 안 보고 싶지 않아. 씨발 놈이. 미스테리나 준비해. 그치 오프닝이 길어지면 태우나 9시까지 하면 되지.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표정 펴라 세야. 오케이. 왜 정무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 건데? 아니야 정무는 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놈이야. 실장이 쏘아올린 작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스트가 정무가 끝이야? 어 블랙 정무밖에 안 걸었어. 얼마나 싫었으면 그 시어머니 질도 적당히 해야지. 쟤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조상님이야. 너무 나를 옥죄어. 싸가지 없는 놈 새끼. 응 부캐로 들어오면 그만이야. 그것도 맞지. 실장한테 최고의 칭찬을 해주네. 나도 좀 해줘라. 오늘 출근 시간에 자리 없는 지하철에서 이쁘게 생긴 여자 옆에 앉았는데 코트풀 영상 보는 거 아, 진짜로? 보더니 나 한번 쳐다보고 일어나서 옆단으로 가더라. 아 이게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빨리 오쇼 해줘. 알았어. 자, 여러분들 좀 진정하시고 진정하고 이제 와 요주의 인물 1, 2, 3 중에 완이 갔네. 다음인 누구냐? 아직까지 그렇게 박정무 실장 마냥 나한테 거슬리는 놈은 없었어. 진짜 진심으로 저 새끼는 나 진짜 나를 정무계야. 기억해 줄게. 어 나 쟤 진짜 싫었어 박정무는. 어 나 저런 새끼는 진짜 싫어. 타자 싹 걸내려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지금 나랑 치는 극락치는 애들 저놈 하나 없다고 달라질 거 없는 거 알잖아. 어, 자 이거는 코트 이세리는 내 전자녀만 나오면 정색하면서 그만하라더라. 자 이제 그만 이제 다 방송 진행해야 되니까. 박정무 실장 그렇게 원하던데 결국 전국 갔구나. 축하한다. 그래 그곳에서 행복해라. 너랑 맞는 방송 봐라. 난 도저히 박정무는 못 맞추겠다. 어. 나락 좀 작작 쳐내라. 살려줘 제발. 박정무 대리는 뭐야? 애들아 이해해라. 얘가 유독 실장에 예민하고 무서워한다. 아이디 유사성 있나 확인해봐. 나락 그만 쳐 나음 당한 새끼들아. 정무 게이 코트 정조대. 형님 고정하시죠. 유사성 1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하는 거. 따라하는 놈이지? 알았어 알았어.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다음 컨텐츠 진행해라.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시는 휴방 얘기 꺼내지 않겠습니다. 형한테 요즘 아무 이유 없이 제가 휴방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약속된 그런 시간 속에서 만약에 변수가 있다라는 거는 병원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심각하다 이 사람 진짜 휴식을 요어야 한다 그러는 의사 선생님의 그런 소견이 있지 않은 이상은 안 할게요 휴방 알겠죠? 예? 자 화해하고 이제 그만합시다. 네 그만합시다. 그런 일 오줌 싸고 올게요. 잠깐 앉아있어. 조병 각세 오도방구팸 아니면 오빠기들 기억은 하냐고 개새끼야. 한 번 좀 줘. 뭐 좀 그만 싸고 올게요. 고수야 다르더무 베라시바세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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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야 다. 엉덩이 봐. 반갑습니다. 저 새끼 방금 봤냐? 반주 입고 있어요. 반주. 라이브려나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랄프 어서 오고. 이제 쉽게 못 믿는다 소견서 써준 의사도 의사 자격증 인증해라. 와플 처먹고 화장실 가는데 2시간 반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그러네 벌써 하시네요. 어나니머스 행동대장 고영빈 씨 존경합니다. 예? 랄프야 코트가 쓰는 키보드 정보 좀 부탁한다. 자 이 키보드로 말하자면은 요거는 바밀로 MA87입니다 랄프야 저 새끼 또 휴방한다고 했을 때 속마음 어땠는지 알려줘라. 오늘 민심이 맛있겠다. 예, 좀 위험하겠구만 그 생각하겠습니다. 랄프야 방종하면 저 새끼 진짜 따로 불러서 한번 두들겨 패줘라. 네가 담당 일진 해줘. 방종하고 두들겨 패면은 다음날 휴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큰 손해입니다. 좀 도와라 예. 우리를. 제가 이 넓은 마 넓은 아량으로 자비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라도 살리고 있어라 이은. 알겠습니다. 날씨야 오랜만에 왔는데 너 말고 그 아즈카반 재수 비버 닮은 매니저는 어디 갔냐? 아 저 저기 골방에 있습니다. 랄프야 오늘 네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민심 잡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그렇죠. 이게 또 박정무 비응신 같을려. 영빈계야 이상하게 난 요즘 너만 봐도 자꾸 지릿하더라. 어허 위험합니다. 랄프야 너도 솔직히 속으로 답답하지? 방금 앵리한 것도 부영상 올려라. 앵리도 컨텐츠다. 오늘 한 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셔선 남천금 살제 내가 이마 누구셔선 이란 이마 어저께도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마다 해줘 예지키야. 러시아어인가요? 랄프야 너도 고생이 많다. 근데 몇 살이야 랄프야? 28세입니다 랄프씨 존경합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달려라 베어스님. 랄프야 너 코트 유튜브에 달러 다 환전받으면 그거 받고 짜려고 아직까지 붙어있는 거 알고 있다. 그 범죄입니다 범죄. 이색이 싸우는 거 꼭 영상에 안 올린다고? 욕 처먹을 건 알아서. 랄프님 항상 화이팅입니다. 기획 미스테리 준비해줘. 우리 코트 형은 똥도 비데가 닦아주네.
월급 챙겨주는 것만 아니어서도 너도 이미 우리랑 같이 요풍 쏘고 있을 거잖아. 자, 넘어갑시다. 그만하십시오. 이보세요. 지랄까지 마시고요. 아가리 닫아주시고 뭐가지 좀 넣고 똑바로 앉아주세요. 랄프 부겔주님 제발 겔주 대신 방제 좀 바꿔주세요. 못 참을 것 같아요. 자 의사가 방송시라 해도 방송하다 죽어주세요 코트님. 네 알겠습니다. 쌈배 펴라 윤태훈 쌈배 피라고 시팔려나. 다 피고 왔어. 랑 맞짱 까면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와 와봐 시발로마. 야 너 왜 내 사탕으로 안 키우면 배때지 외계인 펀치 날린다. 코트님 타 제 잘못입니다. 타 제 탓이니 우리 정모 블랙만 풀어주십시오. 자 정보 종류 이쁘네요. 유방통, 된장통, 쌈장통, 물통, 케첩통. 자 씹어려나 아기 두더자 좀 숨겨라 바라제 껴버. 자 그만하세요.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다시는 뭐 휴방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안 꺼내는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 오늘의 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자료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쉬었던 데부터 하려면 60페이지부터 가야 되더라고요. 전에 했던 것들은 나중에 이제 좋아요 해놓고 나중에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갈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남이 쓴 글 읽어드립니다. 보시면 이제 해놨어요. 어? 어제 봤던 것까지 해놨어요. 좋아요. 좋아요 다 해놨어? 네. 나중에 할게. 예? 오늘은 그냥 저 최신 버전부터 가자. 오 시끄러. 와 존나 시끄럽다. 남이 승글 목소리 입히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싹오싹 급식실. 모든 식재료는 이곳에서 오염된 것들이 모두 제거된다. 식재료 세척 소독된 후에 조리장으로 이동된다. 그냥 뭐 평범한 급식실 같은데? 조리실? 어. 조리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쓴 글 같은데? 되게 깔끔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곳이네. 군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잖아. 어. 소수가 지닌 스스로 장애인이 되고 싶어하는 정신병? 이게 뭐야? 지은 이은 깨끗하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특이한 꿈이 있었어요. 눈을 감아. 저희 꿈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에?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남들이랑 다르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장난감을 보는 것 자체가 싫었다고. 장난감이 아니라 그냥 나는 세상을 보는 행위가 싫었음을 깨닫게 되고 어린 나이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 뭔 소리야 이게? 그냥 시신경 자체를 거부하겠다라는 이거네? 18살에는 선글라스 쓰고 친지팡이 든 맹인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고? 단순한 흉내가 아닌 진짜 맹인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그녀를 사로잡기 시작했고 눈을 마비시키는 점안액과 유독세제를 눈에 넣어서 6개월 만에 완벽하게 시력을 잃게 된다고. 스스로 셀프 시각장애인이 되고 싶었던 거네. 이게 정신질환이래. 신체통합정체성장애? 와 뭐야? 줄여서 BIID라고 불리는 이 질병이 신체 일부를 본인의 신체로 여기지 않게 된다고. 희귀한 정신병이라고. 자신의 어떤 신체 일부를 절단 혹은 제거하고 싶어하는 희귀한 정신병. 어이구 뭐야 이게 너무 좀 섬뜩하다 이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리를 절단하고 싶어서 높은 곳에서 자전거를 탄 채 떨어지기도 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스키를 타면서 부상을 당하기도 했으며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상실을 앓기도 했었다고. 나중에 자신이 BIID 환자임을 깨달은 크롤로이는 멀쩡한 다리를 기부스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기도 했고 트랜스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이 기묘한 정신병은 초반에 장애인을 기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중증에 가까운 희귀병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고. 3억 명 중에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이 병을 앓고 있다. 나도 근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거 없애고 싶어요. 이거 실패. 저 이거 잘라주고 싶. 이거 자르고 싶거든요. 저 이거 좀 잘라주실 분 없어요? 예. 네. 여기만 쏙 잘라버리고 싶어 여기를. 내가 그 생각 많이 하는데. 고추는 잘라줄 수 있다 태훈아. 안 돼. 야 진짜 여러 정신병이 있네 진짜. 좀 섬뜩하다. 내가 사시미로 바로 잘라줄게.